시작킹 프로입니다. 오늘은 좀 특이하게 그 보호를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에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크롬소프트 X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크롬소프트 X를 좀 선물로 주셨어요. 제 손에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직 쳐보지는 않았거든요. 실제로 쳐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제가 크롬소프트 X가 아닌 그냥 크롬소프트라는 볼 있잖아요. 그 카카오 프렌즈 그 굿즈하고 연결돼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옛날에 그 축구공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쳐봤어요. 근데 저항은 너무 안 맞아서 한 번 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. 뭐 이런 볼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제가 그 볼을 몇 번 쓰다가 가지고 있던 볼을 전부 다 선물로 줬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요. 저도 이 한 손에는 지금 요것이 크롬소프트, 요것이 크롬소프트 X인데요. 되게 재밌는 사실은 제가 요것 한번 튀겨볼게요. 요게 크롬소프트 캘러웨이 크롬소프트의 소리고요. 똑같은 곳에 튀길게요. 얘는 크롬소프트 X의 소리입니다. 이 소리가 달라요. 좀 딱딱한 느낌이죠? 요 부드러운 느낌? 딱딱한 느낌. 소리가 완전히 다르죠? 그래서 요 느낌을 제가 우연히 한번 튀겨보다가, 이게 뭐지? 이렇게 소리가 달라서 그거를 한번 했었는데, 실제로 그 찾아보니까, 캘러웨이 소속 남자 프로들 중에는 크롬소프트 X를 사용하는 프로가 월등히 많다고 하네요.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싼 편입니다. 뭐 비싸지는 않네? 지금 보니까. 비싸다고 말을 해도 요것이 인터넷 가격의 최저가가 5만 5천 원 정도, 뭐 타이틀리스트가 거의 6만 원 하니까요. 그것도 싸게 사면 5만 얼마 사지만. 그래서 한번 보면요. 그래핀으로 완성된 혁신이다.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그래핀이라는 거는 뭐냐면, 저도 잘 몰랐는데, 그래핀이 뭐 4자형 소재로 알려진 그래핀은 탄소에서 추출한 나노물질로, 뭐 어쩌고저쩌고, 강조보다 200배 강하고, 다용도의 2배의 정도성을 가지고 있으며, 어쩌고저쩌고 해서 첨단 기술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대요. 그래서 샤프트의 그 기술이 들어가면 되게 비싼 샤프트가 되는데, 볼에 좀 집어넣었다는데 볼에 어디에다 집어넣는지는 잘 모르겠네. 그럼 뭐 이렇게 액체 상태로 되었을 때 뭐 좀 섞었나 보죠. 그래서 아무튼 소리는 굉장히 좀 경쾌합니다. 좀 센 소리가 나요. 그래서 내구성이 강화되고 무게를 가볍게 해서 코어량이 80% 증가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. 그래서 세르지오 가르시아 선수가 쇼게임이 개선이 되었고 컨트롤이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했는데 프로 선수 이 정도의 프로 선수 뭐 뭘 써도 다 똑같습니다. 대표적인 게 드라이버에서 빠른 볼 스피드와 낮은 스핀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. 근데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. 이게 비거리 컨트롤 모두 만족, 그린 주변 컨트롤 압도적으로 부드러운 타구감, 강화된 관용성.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단지 캘러웨이 크롬소프트하고 크롬소프트 X가 다른 건 크롬소프트는 더 부드럽고 크롬소프트 X는 부드럽고, 그러니까 더 자가 빠졌네요. 그 다음에 크롬소프트는 최고의 관용성이고, 크롬소프트 X는 뛰어난 관용성이고, 그 다음에 크롬소프트는 똑바로 날아가는 탄도고, 크롬소프트 X는 컨트롤이 가능한 탄도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게 말이 비슷비슷한데.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요. 이 포피스고요. 참고로. 제가 실제로 쳐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. 그럼 출발할게요. 고고고. 공을 들여서 이 시간을 들여서 두 개를 쳐봤습니다. 크롬소프트하고 크롬소프트 X를 쳐봤는데요. 확실히 이게 좀
크롬 소프트는 굉장히 소프트하고요. 예, 요건 좀 부드럽다 그러는데 좀 굉장히 좀 하드한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뭐 타이틀리스트나 뭐 그런 류의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이고, 이게 지금 웨지로 좀 쳤는데 좀 긁히긴 했어도 뭐 내구성은 뭐 그럭저럭 좀 쎄 보입니다. 뭐 볼이 너무 소프트하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. 비거리도 7번 아이언을 쳤을 때 한 160 가까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뭐 많이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겠죠. 볼이 뭐 다 거기서 거기인데 비거리는 어떤 컨디션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. 그래서 크롬소프트나 켈러의 볼을 써보고 싶으셨는데 뭐 조금 이제 너무 부드러워서 못 썼던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시범 삼아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이게 크롬소프트보다는 크롬소프트 X가 굉장히 하드하고 느낌 자체도 소리도 좀 다르죠. 앞에 영상에 있듯이.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뭐 시타 같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말을 믿고 그냥 하드한 느낌이구나. 타이틀리스트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나긴 나요. 그리고 약간 미스샷을 했을 때도 비거리가 조금 뭐 보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아무튼 느낌은 소프트하다고 얘기하지만 소프트하지 않다는 거, 좀 하드한 느낌. 스윙 스피드가 좀 빠른 분들이 있으면 좋다는 거. 요거 크롬 소프트는 스윙 스피드가 좀 느린 분들.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 기준 한 130, 140m 치시는 분들은 크롬 소프트. 한 150m 치시는 분들은 요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 리뷰를 찾아뵐게요. 김부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